그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크면서 많은 거를 배워요. 배워서 내 기능이 되거든요. 한글 쓰는 것도 배우죠. 젓가락 숟가락질도 배워요. 두발 자전거 타는 것도 배워요. 수영도 배웁니다. 다 배우거든요. 마음도 배우는 거거든요. 마음도 배워서 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마음은 불안이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이 지금의 감정은 섭섭함이구나.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외로움이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절망감이구나. 이거를 부모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마음, 감정의 정체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남편분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자녀를 품고 사랑을 주셨지만 그 술만 드시면 난폭하고 배우자 폭행을 서슴치 않는 그 아버지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겠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잘 가르칠 여력이 과연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따뜻한 분이셨지만. 그래서 남편분은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좋을 때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머니를 통해 배우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이럴 때 이 막 초조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못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거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배우자를 눈이 튀어나오도록 때리는 거. 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자식들 다 빨개 벗겨서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그 표현 방식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너무 싫었겠지만 2017년 이전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편안했을 때는 그게 건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류탄에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7년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공황 발작 생기고 잡을 잃고 그러면서 수입이 없고 늘 증상은 있고 결국 수류탄에 안전핀이 뽑힌 상태예요. 이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하는 그 부정적 감정이 막 쓰나미처럼 휘몰아쳤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를 난폭하게 표현하는 것밖에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물론 남편분의 아버지가 표현한 거에 비해서는 강도는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기본 본질은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압박을 주고 약간 괴롭히고 대개는 불안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난폭함이었는데 남편분은 불안이에요. 뭘 놓쳤어. 이 길을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이게 안 되고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불편한 감정을 다 떠넘기는 거죠. 당신이 말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지저분한 게 보이면 내가 불안해져. 그러니까 어지르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아버지처럼